광어.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횟감으로 양식부터 자연산까지 고루 접할 수 있는데요. 양식 중에선 큰 사이즈의 가치가 더 높은 경향을 띠고 자연산의 경우 사이즈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죠. 겨울철 광어는 살과 기름짐이 좋아 특히 값어치가 나가고 봄철부터 여름까지는 산란기에 접어들며 어획량도 늘어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향을 띱니다. 딱 요즘이 광어의 가격이 좋을 때이고 개체 선택만 잘하면 맛도 나쁘지 않아서 이런 자연산 광어를 알차게 즐길 곳이 어디 없나 찾아봤더니 이걸 무한리필해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인당 28,000원.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이고 기본 차림도 괜찮게 나와서 꽤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바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이번 역시 사비로 계산하여 솔직한 후기 담아보았고요. 여러 번 리필하며 이곳의 특징에 대해서도 꼼꼼히 리뷰해보았으니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한정 자연산 광어 무한리필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전북 전주시 상림동에 위치한 싸다구 수산이에요. 싸다구 수산은 다양한 활어회와 해산물을 파는 무난한 횟집 중 한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자연산 광어 무한리필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메뉴는 벽에 걸려 있었는데 이날 제가 리뷰할 건 기한 한정이라 이렇게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회 무한리필을 리뷰해왔잖아요. 그래서 무한리필의 평균 단가를 아는데 물가가 끝없이 올라 2만원대에 활어 무한리필을 맛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고 그나마 참치와 연어 무한리필 정도만 2만원 중 후반대에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활어 횟감을 무제한으로 즐긴다면 아무리 저렴해도 인당 3만원 중 후반에나 가능해서 봄철 자연산 광어일지라도 이 가격에 무한리필을 제공한다는 건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어느 정도 따라준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일단 저는 두 명이 방문해 무한리필 2인을 주문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본 차림이 제공되었습니다. 기본 차림으로는 번데기탕, 버섯 철판구이, 콧마요, 튀김, 야채무침, 미역국, 초밥, 도미 머리구이까지 이것저것 나왔어요. 회가 나오기 전이라 가볍게 맛을 봤는데 미역국은 미역만 넣고 끓여내 깔끔하게 미역 육수 맛을 전했고 초밥은 이날 숙성 참돔으로 주셔서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튀김은 새우와 단호박이 나왔는데 새우는 바삭함이 살짝 아쉬웠으나 간이 어느 정도 있었고 단호박의 튀김옷은 단단한 듯 바삭하며 튀김의 느글거림도 크지 않아 역시 심심한 입을 달래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참돔 머리구이를 먹어봤는데 담백함 속에 간이 절묘하게 들어가 특별한 터치가 들어가지 않아 보였지만 그 맛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무한리필 회에 포함된 구성치고 꽤 알차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본 차림을 즐기다 보니 오늘의 메인인 자연산 광어회가 나왔는데요. 일단 비주얼을 봤을 때 윤기가 비교적 덜하고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얼음이도 같이 제공되었고요. 하지만 먹기 전까지 맛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찍지 않고 먹어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만난 광어는 담백함을 기본으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지방의 뉘앙스와 살의 단맛이 가볍게 맴돌고 간장에 찍었을 때 그 단맛이 배가 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광어는 담백함이 기본으로 있었고요. 단맛은 조금 옅은 감이 있었지만 아예 없진 않았고 지방의 뉘앙스는 거의 없어 아주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탱글하기보단 부드러움에 가까워 숙성이 꽤 된 개체인가 싶었지만 이게 또 조직이 무르진 않았어서 손질한 지 얼마 안 된 개체인가 싶었죠. 그래서 사장님께 지금 먹고 있는 개체가 몇 킬로급인지 언제 손질한 건지 여쭤봤더니 평균 3킬로 이상을 쓰는데 지금 먹는 건 6킬로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질은 당일 오후 3시 30분쯤에 하셨는데 아마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3, 4시간 정도 단시간 숙성된 광어를 드리고자 이때 손질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후 4시 10분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니 숙성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과 같은 식감인가 싶었죠. 저는 원활한 촬영을 위해 브레이크 타임 직후인 오후 4시쯤에 왔지만 혹시 이 리뷰를 보시고 오게 된다면 오후 6시에서 7시쯤에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식감도 부드럽고 무한리필이고 하니까 평소엔 한 접씩 즐기던 회를 양껏 집어서 간장, 초장, 막장 등에 곁들여 먹어볼게요. 간장과 초장 모두 회와 단짝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날은 막장이 좋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기름기가 거의 없었고 육질도 덜 안정된 느낌이라 회가 주는 맛있는 맛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장의 참기름이 회의 부족한 기름짐을 채워주고 쌈장과 만난 다진 마늘과 고추가 풍성한 맛에 더해 숙성이 덜 된 광어엔 이만한 양념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무한리필은 이용시간이 없어 여유있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리필을 오래오래 즐긴다면 추후엔 숙성이 되어 맛있어진 개체를 접할 수도 있을 것 같기에 가능한 한 많이 리필하여 섬세한 리뷰 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를 먹는데 제가 이걸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광어의 꽃이라 불리는 지느러미 살입니다. 이건 간장에 찍어 먹어봤는데요, 이 역시 활어를 잡은 지 얼마 안 된 거였고 여기에 칼집까지 내주셔서 억세거나 질기다는 것 없이 적당한 식감과 풍성한 고소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숙성이 거의 안 된 게 좋았네요. 그리고 이런 지느러미는 고소함이 강하기 때문에 담백한 일반 부위와 함께 먹는 것도 괜찮아 이 둘을 한 번에 즐겨보시는 것도 살포시 권해봅니다. 그렇게 첫 판을 비운 저희는 다음 판을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필회가 나왔는데요, 비주얼은 다음과 같이 아주 정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오기 전 블로그 리뷰를 하나 봤었는데 그분은 총 5번의 리필을 하셨고 일부 리필은 그 양이 처음에 비해 적어진 것처럼 보였죠. 참고로 유튜브를 찍고 하면 리필 전문점의 경우 조금 더 신경 써서 리필해주는 경향이 있어 혹시나 더 잘 챙겨주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곳 사장님이 회사랑 유튜브를 종종 보시는 분이라 조심스레 리필회의 양에 대해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곳은 사장님과 도와준 동생분이 계신데 두 분의 회 뜨는 스타일이 달라서 리필회가 적어진 것처럼 보였던 거였어요. 실제로 170g에서 180g씩 중량을 체크해서 주시는 거라 비주얼이 다르고 지느러미 살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일정한 양으로 계속 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후에 여러 번 리필했는데 적어 보이는 이 접시의 회도 그 두께가 도톰해서 막상 먹었을 때 양이 적어진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리필한 회는 기본 차림으로 나온 야채 무침과도 먹고 쌈을 싸서도 먹으며 계속 리필해서 먹었는데 참 재밌게도 리필할수록 살이 단단해지며 차해져지고 단맛도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필할수록 점점 맛있어지는 신기한 현상을 느끼며 자연산 광어를 즐겼습니다. 인당 3-400g의 광어를 먹으며 회로 배를 꽤 채우고 나니 시원칼칼한 국물이 끓이기 시작해서 5,000원에 파는 서덜 매운탕을 주문해 보았어요. 매운탕의 비주얼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푸짐했고 여기에 라면 사리까지 서비스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 매운탕은 충분히 끓여서 맛을 봤는데 그 맛은 전형적인 횟집 매운탕 맛으로 후추의 시원칼칼한 맛이 너무 맵지 않게 담겨있어서 밥을 부르는 맛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손엔 라면 사리가 있어 이걸 넣고 끓여서 한입 가득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었습니다. 딱 대중적인 맛이었죠. 그리고 탕을 주문하면 회 무한리필을 더 안 해주는 곳도 봤었는데 이곳은 그런 것 없이 남기지 않고 드실 수 있다면 계속 리필해주신다고 하니 몇천 원 더 투자해서 이 탕까지 함께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봄철 맞이 자연산 광어 무한리필을 맛보았는데요, 이날 일찍 방문하여 숙성이 덜 돼서 처음에 살짝 아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맛이 잡혀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 높게 즐겼습니다. 물론 값이 좋은 자연산 광어를 마리 단위로 떠서 집에 가져와 먹는 것도 좋지만 여기 상차림도 준비해주고 숙성된 자연산 광어를 시간 제한 없이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선 이곳에서 자연산 광어를 즐기는 게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었죠. 사실 광어의 맛이 뛰어난 시기가 아니고 개체마다의 퀄리티 차이가 큰 자연산이라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 제가 먹은 것보다 맛날 수도 그 맛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매를 보시며 선별해서 3kg 이상급을 가져와 가격 대비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하는 곳이기에 비록 자연산이란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면 방문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수급이 비교적 일정한 양식에 비해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기에 방문에 앞서 전화로 무한리필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리필은 7월 초까진 이어질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점점 아리차며 맛도 덜해지는 경향이 뜨기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